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신문고. 안녕하세요. 주주신문고의 조지연입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이데일리 TV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처리해 드리는데요. 한 주 동안 너무 속 썩인다 싶은 그런 종목,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했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문고 북을 두드리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고민을 접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실시간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와 또 고민되시는 내용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주신문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두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이데일리 TV의 미남 전문가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 상담을 앞서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시장 어땠을까요? 사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좀 체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25일에 발표됐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충격적으로 뭐 받아들여지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뭐 6%를 넘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4%를 웃도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강세 기조가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이런 환율에 대한 좀 방어를 위해서도 실제로 뭐 구두 개입도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25BP 정도 올렸기 때문에 사실 예상했던 수준이어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우리 관심은 가졌지만 그렇게 뭐 어떤 영향은 미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였던 역시나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이 가장 큰 우리 이번 주 시장에서의 뭐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미증시에서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우려감에 대한 수준으로서 영향을 줬었는데 전일에 또 발표됐던 부분을 잠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연준에서 이미 좀 더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전일자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목표치 자체는 2% 이하로 지금 연준이 목표치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더 올릴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사실 연준에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뭐 좀 더 올릴 여지는 남아있는데 우리는 한 4%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답변을 하면서 저는 미증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이번 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에 시장이 장중 장 초반에 약세 흐름을 가져가다가 장 막판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런 모습을 좀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증시의 어떤 주요 그 지수 차트인데 주봉의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좀 밀렸다가 주 후반에 좀 올려주는 모습으로 가져오면서 그래도 저점을 올려준 형태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선 주봉의 형태가 나타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저점을 올려준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서 사실상 좀 다음 주를 기대해보는 한 주의 마무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전일 발표됐던 어떤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런 불안감은 다음 주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불확실함이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 시장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번 주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몇 개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잖아요. 뭐 1,300원, 1,350원 부분까지 빠르게 치솟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죠. 과거 같았으면 2020년도, 21년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던, 그리고 21년도 하락기에 이 시즌에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환 리스크들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탈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이 조금 달라진 거를 조금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전에 많이 샀던 것들을 다 팔았고 이제 비중이 굉장히 적어진 상황에서 이 외국인들,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의 주식의 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정말 높은 상황이다. 이 점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율이 안 그래도 많이 올라간 데다가 증시도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들 개개별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외국인들 수급, 이제 외국인 주체들의 수급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 좀 충격이 오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 환경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물론 이 경기를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이 힘든 기간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좀 강하게 빠르게 탄력받아서 시장이 반등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존재할 수 있다. 그걸 첫 번째 포인트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시그널들이 이번 주 매매 동향들을 통해서 좀 보여졌다라는 부분,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은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사실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주, 저번 주 같은 경우도 2주 연속으로 중동 관련된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 줄을 이루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앞으로 이 포인트들에서 좀 명확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슈가 많이 없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대형 이슈들은 결국에 시장을 좀 주도해 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중동 네옴시티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테마주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테마주라는 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가장 강한 업종,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것들이 부각이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았던 업종들로부터 해서 실제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좀 괜찮은 기업들, 중견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뭐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소형주들 중에서는 뭐 유신 같은 기업들이 네옴시티 관련주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같은 대형 그룹들 역시도 결국에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업종들이 추후에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실제로 수주가 진행이 되었을 때 좋은 결과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맞으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좀 단발적으로 올라가는 이 테마들, 그리고 이 테마들을 봤을 때 좀 좋은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태조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들, 뭐 태양광 조선, 뭐 2차전지 이런 종목 섹터들도 좋겠지만 결국에 그런 섹터들 사이에서 같이 수혜를 받아가는 중소형주들, 좀 중견 기업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그널 찾아보면 좋겠다는 시그널들을 보였던 한 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장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문자가 와 있습니다. 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7566님이시고요. 종목은 버키 스튜디오입니다. 매수가는 2,650원이시고 비중은 40%이신데요. 비중이 꽤 크십니다.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량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한번 체크를 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전환 청구권을 또 행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공시를 제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난 8월 11일자에 전환 청구권 행사 이제 공시가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약 4.39% 수준으로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어느 정도는 영향권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구 금액 자체도 보시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환가액이 1,898억 원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금액 대비해서 낮은 가격이죠. 거의 지금 1,898원에서 행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월요일장에 뭐 지난 금요일날 종가상의 기준으로 행사가 된다라고 해도 한 33% 정도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행사가 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뭐 8월 25일 이전에 이제 행사가 됐기 때문에 이번 건은 좀 해소가 됐지만, 우리가 이 전환 청구에 대한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대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오버행에 대한 이슈를 보시는 것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400억에 대한 물량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환가액도 여전히 1,898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아래쪽에서 청구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 1,898억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 대비 약 30% 정도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행사를 하겠죠. 앞으로도 나와줄 오버행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뭐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업황도 나쁘지 않지만은 이런 오버행 이슈를 가지고 굳이 내가 오랜 시간 끌고 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매수가 부근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오버행 리스크를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한 70% 이상은 꼭 줄이시고 한 10% 정도만을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10%를 가지고 대응을 할 때 뭐 목표 수치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한 3,000원 구간대에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3,000원 구간을 목표치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 버킷 스튜디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 매수가 부근에서 10%만 남겨두고 대응을 하시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꼭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인데요. 0168님입니다. 종목명은 셀트리온, 그리고 매수가가 21만 1000원이시고 비중은 30%입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아마 뭐 최근에 가장 고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하시고 계속 쭉쭉 떨어지시니까 고민이 되신 것 같은데 김대호 전문가님, 네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셀트리온이란 기업에 대해서 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래도 제약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떨어질 때 보시죠. 시장 환경에 따라가지고 좀 안 좋은 기간들이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저점 구간, 이제 바닥 구간에서 바닥 구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 조금 물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셀트리온도 같은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기다리는 데엔 조건이 있겠죠. 뭐 기업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는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졌어요. 2분기 실적도 후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좀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근데 이게 2분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4년도 이후로도 2024년도 25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는 만큼 좀 저점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부각됐던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현재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삼성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램시마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악재가 막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일정들도 정말 많은 상황이에요. 사실 뭐 9월 달에 에스모 뭐 이제 종양화학회라든가 뭐 이런 이슈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형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 만큼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볼 차트는 월봉 차트예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꾸준히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짧은 관점으로 봤을 때 추세 자체가 한 차례 무너지기는 했어요. 증시 상황, 증시에 대한 여파를 받으면서 깨지기는 했지만 그다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12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아래 꼬리 그려주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의 차트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의미 있는 좀 긴 관점에서 추세를 깨지지 않는 선에서 좀 지지받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해당 종목 역시 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는 상황이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짧게 해가지고 일봉상으로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봉상으로 좀 길게 늘려서 보면은 여기서도 좀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5월 달에 저점 한 차례 갱신을 해준 이후로 바닥 구간이
계속해서 다시 올라와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살짝 이탈이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 돌려준 자체 큰 흐름상으로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기다리는 관점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 구간에서는 일단 추세 돌렸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와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손절은 딱히 의미가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사실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생각보다는 좀 목표가, 좀 시간 투자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현 구간에서 지금 저항받은 구간이 자 지금 보시면 횡보했던 자리들이 있죠. 대량 거래량이 한 차례 만들어졌던 구간인데 이 구간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한 차례 더 저항 구간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이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 비중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하기를 1차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수가 부근인데 매수가 오게 되면 비중 축소하시고 평균 단가를 조정 나올 때 좀 보는 건 어떨까.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은 또 따라가서 사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저버리고 올라갔을 때 좀 저항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좀 비중 축소하시고 조정받을 때 평균 단가 계속해서 좀 조정해 나가면서 전략을 세워보자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비중 조절하시면서 평균 단가 관리를 하시면서 최종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25만 원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딱 봤을 때 지금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도 존재를 하죠. 21년도 내내 좀 횡보를 했던 자리인데 해당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은 또다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2차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좀 기다려보시고 이 목표가 25만 원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중간에 또 고민 상담이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주주신문고의 북을 두드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되시는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전문가님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인데요. 이민재님입니다. 종목은 한전 KPS 그리고 매수가가 42,9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조정 후 올라갈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셨는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제 4% 넘게 떨어져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태우 전문가님, 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튜브 상담이 왔는데 이분께서 또 전화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한전 KPS를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느냐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내가 관점에서 접근을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적인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장기적인 종목들, 펀더멘털 우량한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어떤 리스크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전 관련 어떤 그 설비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 KPS가 도맡아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 물량들은 계속해서 받아오지만 그 어떤 그 수주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민영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리거나 이제 자율적으로 하기가 좀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전 관련 이런 그 공기업들의 그 재무 상태표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적자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월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 이 기업 너무 좋고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물량들을 수주를 받을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너무 좋겠다. 해서 2015년대 매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거의 한 5년, 6년, 7년이 지나도 주가가 이때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떤 기업적으로는 좋긴 하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한전 KPS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어떤 수출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죠. 실제 최근에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 3조 규모
규모의 원전 수주를 따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다 보니까 원전 관련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친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전 단기적으로는 어떤 슈팅은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정 이후에 한 차례 정도의 움직임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분명히 기술적인 분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려보자면은 지난 2021년도 연 말부터 한 고점 구간대가 지속적으로 겹치는 구간대들이 비슷해요. 약 4만 5천 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고점 구간대를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물벽이 두텁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려 보자면은 조정 이후에 한 차례 정도의 움직임이 나와줄 때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약 4만 4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를 잡으시고 해당 구간에서 반 정도는 꼭 매도하신 다음에 잔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매수가를 이탈하기 이전까지 홀딩하면서 이 고점의 구간들, 저항의 그동안 역할을 해줬던 이 고점 구간대를 돌파하는 것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고점 구간대를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열리는 구간이 약 47,5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돌파한다, 잔량을 가지고 대응할 때 해당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47,500원까지만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일단 1차 목표가 4만 4천 원이라고 잡아주셨는데요. 이때 반 정도 매도하시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가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네, 고독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명은 우진 프라임, 그리고 매수가가 4,275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20%인데요. 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 달에 이 종목이 급등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김대호 전문가님,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진플라임이라고 하면 이제 사출기,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해당 종목이 사실 플라스틱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각을 받지는 않는 종목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은 확실하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사실 이제 플라스틱 사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설명을 많이 해드릴 게 없어요. 실적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차트 보면서 그리고 공시 보면서 실적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우선적으로 볼 내용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 기업 자체의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해당 종목 시가총액이 900억 수준인데 지금 매출액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18년도 이후로 적자 크게 나왔다가 이걸 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2,300억, 166억이 나와줬고요. 영업이익이 166억이 나와줬고요. 앞으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역시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뭐 유보율 역시 높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기업 자체적인 이 실적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이 공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우진플라임의 공시를 좀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슈가 작년도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 해당 종목의 이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권리락이 발생하고 상장을 했던 이력들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일봉으로 좀 넘어가서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했어요. 이 파란색 박스입니다. 그 이후로 이 이후에 추가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볼 부분은 이렇게 추가 상장이 이루어진 자리가 강한 매물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추세 전환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도 맞고 떨어졌다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게 과연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들은 앞으로 항상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보시면 증시 급락 나오면서 확 떨어졌었는데 지금 기존에 횡보하던 자리들은 물량 소화를 다 거쳐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게 되면은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들 대량 거래량 발생을 시켜주면서 지금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 거래량만 보게 되면 유통 물량 거의 이제 유통 물량 한 바퀴 정도 돌아온 상황이에요. 물량 소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긍정적인 이슈들 뭐 실적 모멘텀들이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당 구간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걸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5천 원 구간을 1차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구간 지금 뚫게 되면은 이전에 저항받던 구간이 5천 원 구간에 현재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1차 목표가 5천 원 설정을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물량이 발생했던 5,500원 구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통 물량이 한 천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주식이다 보니까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경향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 나올 때는 1차 매도가 5,000원, 2차 매도가는 5,500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좀 자리도 잘 지켰던 흔적들도 있고 추세 확실하게 돌려준 모습들도 보여졌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좀 단기 반등을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5,000원 정해주셨고 2차 목표가는 5,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화로 시청자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ITM 반도체입니다. 아, ITM 반도체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37,150원에 15%입니다. 네, 매수가가 37,150원에 비중은 15%.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작년에 사서 추가 매수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문가님께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작년에 매수를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먼저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혹시 매일매일 뭐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관찰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을 한 가지 좀 제가 예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KPF라고 하는 종목이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방금 이제 또 질문을 주신 그 이 종목을 보니까 KPF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KPF가 이제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4월, 5월, 6월, 7월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가다가 8월 달에 본격적으로 급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급등을 한 이유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 연도 실적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2억이 이제 집계가 됐는데 올해 400억 정도가 집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KPF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는 ITM 반도체를 질문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ITM 반도체도 좀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무슨 소리냐면은 ITM 반도체 혹시 실적 이번 연도 추정치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54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수준을 보게 되면은 350억 원입니다. 거의 뭐 6배가 넘는 거의 6배에서 7배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추정치기 때문에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드려보자면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급 어떤 뭐 100억 원, 수백억 그리고 뭐 수천억 자금을 굴리는 그런 기관급 투자자들이 당연히 정보 면에서는 뛰어나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꾸준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ITM 반도체 최근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 기관이랑 투자랑 연속으로 계속 사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 잘 알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지난 8월 달에 약 8월 16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던 거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지금 어느 정도 이 실적 추정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금융투자 이런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이런 투자 주체에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ITM 반도체는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홀딩에서 계속해서 가져갈 종목이다. 지금 구간에서 정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지 아닌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추가 매수도 함께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아, 예. 아, 네.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15%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 한 최대 20% 정도까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추세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 자체는 역시나 하방 경직이 나타난 다음에 추가 매수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3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한 2만 7천원 정도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2만 7천원으로 밀리지 않으면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시고요. 2만 7천원 구간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수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난해 5월 수준까지도 충분히 올라줄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자리가 4만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5만 2천원 구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지난해 5월 고점까지는 노려보셔도 괜찮겠지만 내가 그래도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번 연도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본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4만 원 또는 5만 2천 원 구간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일단 가지고 계시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한 5% 정도만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바이오니아. 아, 바이오니아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36,000원에 20%요. 36,000원에 20%. 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아, 네. 지금 좀 손실권이시긴 하신데 지금 3만 원대이거든요. 아, 전문가님. 네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그래도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을 잘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시청자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에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혹시 부각받은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고요. 네네. 아 그냥 그 저기 뭐야 멘토님이 어떤 상담하는 걸 보니까 네. 아 5만 9천 원에 사신 분이 네. 상담을 했는데 네. 여기 2대1 이거 김영구 멘토님이 이제 5만 9천 원 넘어갈 것이다. 그걸 힌트로 삼아서 그냥 36,000원에 그냥 확 샀죠. 일단 이제 해당 종목의 이슈들을 좀 일단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의 이 특징을 좀 보면은 사실 이 바이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는 탈모 시장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 아파하는 게 이제 탈모 시장이잖아요. 이제 규모도 굉장히 큰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발생한 이슈가 탈모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탈모 관련된 안전성이 이제 안전성 검사 뭐 이런 것들 받으면서 이제 식품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좀 최근에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조금 급락을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단기 추세가 좀 깨져버린 모습인데 회사 차원에서 해명도 잘 해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살짝 돌아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차트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계속해서 좀 떨어지다가 이제 막 좀 고개를 들려주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저점도 이번에 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전 저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씩 높아지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해당 구간에서 추세 전환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뭐 탈모 관련된 이슈가 되었던 아니면 기존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되었던 이런 것들이 좀 부가적으로 작용되면서 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가격적인 구간을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지만 이게 좀 조금만 늘려서 보게 되면 고점 부근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으로도 올라가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기억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도 사실 정말 많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빈살만 황세자가
이제 방문을 했었잖아요. 이제 또 11월에 방한할 수 있다라는 이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바이오니아 대표가 이전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했을 때 뭐 같이 뭐 의료 부문에서 뭐 협력도 하고 한 이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재차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죠. 이게 조금 이탈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 대금 발생하면은 해당 구간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추가 매수 전략 같은 거 잡기보다는 목표가를 좀 차근차근 나눠가지고 분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할 수 있는 건 3만 6천 원 구간에서 지금 4만 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지금 횡보했던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요 구간에서는 좀 다시 한번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 뭐 전일자에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요동쳤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해당 구간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이 구간 올라오게 되면 다시 여기에 이제 있던 물량들이 좀 출회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셔가지고 3만 6천 원에서 4만 원 사이 이제 3만 8천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8천 원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조금은 진행을 하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 특성상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잔량 같은 경우는 이 이슈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재부각될 거 생각하시고 조금 이전 저항대들을 목표가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적으로는 4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6만 원대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 요 구간까지 나눠가지고 4만 5천 원, 6만 원 설정하시고 한번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끼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아, 그 사고서 바로 다음 날 그냥 4만 1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너무 높게 잡았나봐요, 목표가를. 목표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4만 5천 원 구간 다시 한번 보시고서 한번 좋은 결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꼭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신 4만 5천 원 가격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튜브 상담인데요. 평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동신건설이고요. 2만 4,870원, 75원 매수가이시고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를 보니까 뭐 5월쯤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15,300원까지 바닥을 찍고 그래도 2,4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매매 성향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매매를 할 때 그래도 펀더멘털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 하는 편인데 사실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펀더멘털적으로 우량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제가 절대 하지 않는 매매 중에 하나가 뭐 동전주를 매매한다거나 또는 스펙주를 매매한다거나 품절주 뭐 이런 우선주 매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치 인맥주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은 잘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다른 모멘텀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섯 가지에 포함되는 그런 종목들은 잘 공략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정치 인맥주로서 역할을 했던 기업이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 인맥주로 많이 알고 계신데 보통 이런 정치 인맥주를 공략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나 과거의 어떤 끼와 연속성을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주신문고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0년 도 12월 구간대의 차트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끼와 연속성 면에서는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인맥주로선 대장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줬던 이력이 있어요. 단기간 내에 거의 주가가 500%가량으로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제 주가 반대로 급락했을 때의 연속성은 어떤가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이때 12월 24일이었죠. 아주 즐거워야 되는 크리스마스 전날, 이튿날 주가 흐름이 어땠느냐. 상한가로 갭상승 출발했던 이제 흐름이 주가 밀리면서 한번 하한가를 맞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또 하한가를 맞았죠. 그러면서 약간 하루 만에 당일 이제 급등락이 약 60%가 되면서 이날 12월 24일 날 거의 고점 구간에 매수하신 분은 매수하시자마자 마이너스 60%가 됐던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테마성의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할 때는 과거의 연속성이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급등도 잘하지만 급락도 잘한다. 그래서 내가 공략할 때는 비중은 굉장히 철저하게 조절하면서 들어가든지 또는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일단은 지금 최근에 한 차례 이제 뭐 지난 8월 초반에 한 차례 급등이 있었긴 했는데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밀렸어요. 거의 매수가 부근이 이제 그 당일에 고점 구간이 매수가 부근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정치 인맥주의 특성상 어떤 해당 그 인물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영향력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가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재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인맥주에 대한 이 부분은 좀 살아있기는 하지만 다음 한 차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부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급등 시마다 줄여가는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지난 6월 24일 구간인 15,000원 구간대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고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인맥주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앞으로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좀 기피해야 될 그런 어떤 종목들 그런 성향은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목표가 없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아주 따끔하게 전략을 조언을 잘 해주셨네요. 자, 테마주다 보니까 이 급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시는 방향으로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인데요. 0480님입니다. 자, 종목은 명신산업이고요. 매수가는 27,000원이시고 비중은 40%이십니다. 오랜 기간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비중도 꽤 크시고 매수하신 지도 꽤 되신 것 같습니다. 김대우 전문가님, 네. 대응 방안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제 비중도 어느 정도 들어가셨고 뭐 가격도 사실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 나오면서 저렴한 구간에서 그래도 매수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가랑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싼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음고생 좀 하시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고생하시고 좀 잘 버텨내고 좀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망이 막 어둡거나 그런 주식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이 종목에 좀 투자 심리가 꺾여 있는 상황이고 뭐 미증시도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테슬라 관련주 뭐 전기차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좀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과도 이제 굉장히 협력을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반 성장이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하자라는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좀 그래도 좀 추세를 돌려주려는 움직임들이 이 종목 역시 나와주고 있어요. 거래대금 다시 한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던 것처럼 많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저점 매수 구간은 확실하게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구간에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지켜보자.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미증시 영향을 이 종목은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테슬라 관련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다 보니까 테슬라 주식 분할 이슈 있을 때 좀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식 분할 이슈도 있고 했지만 미증시가 빠지게 되면 그 영향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고 이전 저점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기다리자. 여기까지 떨어지면 막 고민 될 거예요. 아, 그 낙폭이 커지면은 손절 그래도 좀 감수를 해야 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기업 실적적인 부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매출액도 보게 되면 꾸준히 성장세예요.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뭐 22년도 컨센서스 1조 3천억, 영업이익 역시도 1000억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손절 전략 세우는 거는 전혀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만 좀 잘 잡아보자. 1차적으로 지금 매수가가 27,000원 구간인데 해당 구간에 가장 강한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했죠. 중간중간 거래대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부근으로 잡으시자. 추가 매수 이런 거 없어도 해당 구간까지 무난하게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으니까 27,000원
7,000원 1차 목표가 설정하시면 좋겠고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이 탄력을 한번 받으면 그래도 꾸준히 받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뭐 이제 성장성이 부각될 때 그렇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해당 구간 올라왔을 때 저항 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 물량은 줄이시는데 한 10%에서 20% 정도 남겨놓으시고 또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리비안, 뭐 테슬라, 루시드 모터스 이런 기업들 긍정적인 소식 나올 수 있으니까 잔량 같은 경우는 이전 박스 구간에 좀 상단 부분을 목표가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31,000원에서 33,0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좀 올라갔던 이런 흔적들이 보여지는데 요 구간까지도 약수익 구간 좀 약수익 구간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27,000원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3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가격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이 1차 목표가 27,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또 2차 목표가까지 32,000원이라고 꼼꼼하게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자,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죠. 다음 주 시장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지금 뭐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은 뭐 어떨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아졌죠. 주봉상으로 볼 때도 저점을 올려준 형태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과 아니다. 오히려 이번 이제 어느 정도 물가는 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언이 나올 거다. 이런 이제 호재 악재성 요인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지금 다음 주 초반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일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굉장히 연준 인사들이 좀 이제 함께 합심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좀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어디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 4% 이상을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전일 미증시에 뭐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장에서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역시나 중소형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주 초반을 한번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내가 단기 트레이딩에 그렇게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매 성향과 동일하게끔 역시나 변동성이 나와줄 때 역시나 기업의 펀더멘털이 우량한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적 기반의 그런 펀더멘털이 우량한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성량별로 할 수 있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뭐 단기 대응이 유효한 또 시기이기도 하고 단기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을 기반해서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종목들을 모아 가보자라고 꼼꼼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마음의 각오는 하고 봐야겠죠. 일단 미증시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된 잭슨홀 미팅 결과치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가지고 보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제 단기적인 테마주들 좀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성이 좀 보여지는 그리고 글로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강세가 어느 정도는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증시가 크게 흔들리게 되면은 또 바닥 구간에서는 저가에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으로 튀어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글로벌 수주 관련된 이슈들 어떤 게 발생을 하는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2, 3주간 증시 좀 이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이 해외 관련된 이슈, 글로벌 이슈, 수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기업들은 한 차례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나왔던 자리에서 재차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조금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이슈, 글로벌 이슈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매에 따른 저가 매수 그리고 저평가주들을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저평가주들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부각을 많이 받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평가주들 좀 시총 적은 저평가주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급등 나왔던 뭐 아가방 컴퍼니, 유신 막 상한가 올라갔고 그랬던 종목들을 보면은 소형주들 중에서도 이제 증시 폭락에 좀 충격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도 좀 작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수주와 관련된 이슈들에 주목을 해보고 순환매 장세인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라고 두 전문가님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12시 1시간 동안 두 전문가님과 함께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주신문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찾아오니까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민을 모아서 한 시간 동안 싹 말끔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면서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